12주차 1교시에서는 2차 시스템의 극 배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차 제어 시스템에서 요 제어 시스템 요 부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피드백 제어기의 극좌표를 나타내고 목표 입력 여기에 단위 스텝의 목표 입력을 인가하였을 경우에 그때의 과도 특성을 구하는 것이 요 예제가 되겠습니다. 요 전달함수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 전달함수 요거는 요 피드백 결합 법칙에 의해서 그 구하게 되면은 저요 형태로 나오겠습니다. 자, 피드백 결합 법칙은 여기에 마이너스로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요 G H 분의 G. 요게 지금 피드백 결합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H 요 부분이 현재 요 1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요 1을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고, 요 부분을 지금 여기서는 G 요렇게 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피드백 결합 법칙을 사용해서 전달 함수를 구하게 되면은 자, 요 형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2차 지연 시스템에서는 요각 주파수와 감쇄계수, 요걸 가지고도 그 과도 특성의 특성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요 분모와 분자를 요런 형태로 지금 변경을 이렇게 시켜보았습니다. 요렇게 했을 경우에 각 주파수는 루트 5가 되는 것이고, 그 감쇄계수는 1.12. 자, 감쇄계수가 1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그 진동 성분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요 식을 사용해서 요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지금 두 개의 그 S1과 S2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사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분모를 요렇게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한 상태에서 그걸 보게 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1.38, 또 하나는 마이너스 3.62. 자, 이게 복소 평면에서 실수 쪽에 이렇게 S1과 S2, 여기서는 이제 거기이기 때문에 P1, P2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배치가 됐습니다. 자, 실수 측에 이렇게 거기 배치가 되면은 진동 성분이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은 원점에서 가까이 있는 요 P1이 P2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P1의 원점에 가까이 있는 요 극에 대표되는 과도 특성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과도 특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전달 함수가 있으면 전달 함수에 요 입력에 단위 스텝 입력을 인가를 하겠습니다. 자, 단위 스텝을 입력을 인가한 상태에서 이렇게 부분 분수 전개법에서 분수를 전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를 한 상태에서 미지수인 K1, K2, K3를 구하게 되면은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게 되고,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게 되면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과도 특성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부분분수 전개된 거에서 먼저 K1. 자, K1은 요 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에 대해서 날아간 상태에서 S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자, 이렇게 해서 K1은 1을 구했고, 자, K2 같은 경우는 K2 밑에 있는 요 분모, 요거를 여기에 곱해주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렇게 약분이 되는 상태가 되고, 남아있는 요 S 자리에는 마이너스 1.38을 넣어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K2는 마이너스 1.62. 다음에 K3를 구하기 위해서는 K3 밑에 있는 요 분모, 이거를 분자에 곱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하고 남은 요 S 자리에는
마이너스 3.62를 넣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는 0.62. 자, 그래서 K1, K2, K3가 다 구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값들을 집어넣어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게 되면은 요 식을 얻을 수가 있고, 자, 여기에 t 자리에 0에서부터 시간이 무한대까지 아니면은 일정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 대입을 하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과도 특성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과도 특성은 요 10초까지 구한 과도 특성이 지금 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동성분이 없는 이런 과도 특성을 얻을 수가 있고, 요 원점에 가까운 요 극에 의해 지배되는 과도 특성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한 개의 영점과 두 개의 극점을 가진 제역에 의해서 과도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그 내부에서 보면은 직렬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직렬 결합한 상태에서 피드백 결합 법칙을 사용해서 그 전달 함수를 구하게 되면은, 자, 요런 형태로 지금 전달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달 함수를 구한 이 상태에서, 자, 요 분모 쪽을 요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자, 요런 형태로 지금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자에 있는 요것은 0점이 되겠고, 분모에 있는 것은 극점을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에 0점이 하나가 있고, 분모에 극점이 두 개인 요 제역에 대해서 과도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그 복소 평면에 이렇게 그 좌표를 극배치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극점이 되겠습니다. 좀더 실수척에 있습니다. 자, 요것은 0.5는 0점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 0점과 요 극점을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과도 특성이 요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겠습니다. 자,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요 목표 입력의 단위 스텝 입력을 이렇게 지금 인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위 스텝을 인가를 한 상태에서 이걸 부분 분수 전개법으로 이렇게 분수 전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지수 K1, K2, K3를 구해서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게 되면은 과도 특성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미지수 K1, 자, K1은 K1 밑에 있는 분모를 곱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분이 되고, 요 남아있는 요 S 자리, 요런 자리에 0을 대입을 해서 계산하니까는 요 1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K2는 K2 밑에 있는 분모 이것을 원식에 곱해줍니다. 자, 그래서 곱해줘서 보니까는 이렇게 약분이 되고, 남아있는 요 S 자리에 마이너스 0.4를 대입해서 보니까는 마이너스 0.33, 이 K2가 구해졌습니다. 다음에 K3는 요 분모, 요것을 원식에 곱해줍니다. 이렇게 곱했습니다. 자, 요렇게 약분이 되고, 남아있는 S 자리에는 마이너스 14.66을 대입해서 보니까는 마이너스 0.67. 자, 이래서 K1, K2, K3 미지수를 다 구했습니다. 다 구해서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까는 이렇게 라플라스 역변환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 라플라스 역변환식에다가 요 t 자리에 0에서부터 10초까지, 우리가 이제 샘플링 주기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과도 특성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0에서 10초까지 이렇게 해서 과도 특성을 구해보니까는 상당히 감쇄성이 강한 이런 과도 특성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성은 요
극점, 여기에 지배되는 특성을 나타내는데 감쇄성이 마이너스 0.5, 0, 요 0점에 의해서 감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2차 지연 시스템에 있어서 두 개의 극점을 가지고 있을 때또 하나는 한 개의 0점과 두 개의 극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과도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경우 다 진동 성분이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